좋아! 낭만공장 종우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컬러풀의 아이게임 제품인데요. RTX 2080 슈퍼 어드밴스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컬러풀에서 RTX 2060 슈퍼부터 2080 슈퍼까지 요 그래픽카드 RGB 지지대 가로형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구입하셨다면 꼭 홈페이지 한 번씩 가보세요. 조립 컴퓨터 견적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짠! 겉모양만 보면은 불칸이에요, 불칸. 아이게임 제품인데 컬러풀의 아이게임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뭐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닌데?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컬러풀의 아이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로고 바로 요 로고예요. 요 로고. 요 있는 거 보이나요? 이 로고가 뭐냐면은 1등급이 불칸, 그리고 2등급이 어드밴스, 3등급이 뭐 아이게임이 아닌 그냥 말 그대로 GT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공랭 말고 이제 순행 쪽으로 가면은 넵툰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공랭 기반으로 들어갔을 때 불칸이 1등급, 2등급이 어드밴스.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리뷰하려는 제품 자체가 2등급에 준하는 어드밴스라고 하면 됩니다. 가격은 90에서 95만 원 정도로요. 가성비 좋아요. 괜찮습니다. 컬러풀의 아이게임 요 제품 1등급인 불칸은 저번에 리뷰를 했었어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그 제품은 리뷰를 했고 오늘은 2등급인 제품인 어드밴스라는 제품을 할 거예요. 불칸보다 가격은 싸고 불칸과 성능은 비슷하고, 간단하게 그 제일 비싼 라인업인 불칸에서 디자인을 빼앗은 성능 제품인데, 디자인이 구리다고 하는 건데 뭐 칭찬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 디자인이 구린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예뻐요. 이 제품이 나름대로 RGB가 화려한 편에 속합니다. 뭐 불칸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요. 제품만 뜯어볼게요. 제품을 저번에 받았는데 안에 내용물이 다른 게 와서 리뷰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데 이거는 리뷰용 제품이 아니고 완전 새 제품을 줘가지고 조금 내 맘대로 막 뜯기가 걱정이 좀 되는데. 짠. 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아이게임 어쩌고저쩌고 이 안에는 뭐 스티커 그리고 드라이버 CD 그런 것들 많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필요 없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제품만 있으면 된다. 짠. 박스는 책상에 올려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뜯어볼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국내에 판매되는 용이 아닌가? 중국어가 막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중국어를 써놨어? 근데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맞네요. 밑에 보면은 웨이코스 해가지고 한국어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공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맞고요. 요거는 띄면 되는 부분이니까 띄어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띄면은 다 띄어져요. 이 중국어도 웨이코스라 써져 있는 것도 다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고. 아니 그냥 리뷰하는데 띄고 합시다. 띄고 뭐 리뷰한다고 띄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중국어와 써 있는 거는 옆으로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백플레이트는 이렇게 길쭉하게 깔끔합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엄청 예쁘다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백플레이트가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을 만큼 차갑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가끔가다가 백플레이트가 금속인 척 하는 애들이 있어요. 페이크다 이 병. 자, 플라스틱인데 금속인 척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대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차가운 게 맞고요. 백플레이트 자체가 좀 얇은 편이네요, 되게. 그래서 그런지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아요. 백플레이트 자체가 두툼하게 되면 그만큼 그래픽카드의 견고함, PCB판이 휠 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무게는 올라갑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이랑 백플레이트를 가져가면서 두께는 얇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V2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힘이 들었었던 그 V2 사건, 5개에서 3개로 바뀌었다고 난리가 났었죠.
짠. 1, 2, 3, 4, 5. 총 5개의 히트파이프가 구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짠, 다시 한번. 5개입니다. 5개의 히트파이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안으로 보면은 이렇게 히트파이프가 보여요.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어둡나? 히트파이프가 1, 2, 3, 4, 5, 6, 6개. 아, 5개입니다. 히트파이프는 5개고요. 이제 뒷면 보여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보이는 부분이 어딥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LED가 나온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LED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그러니까 있을 거 다 있는, 근데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오! 플라스틱이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백플레이트 같은 철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마저도 발열을 머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제품의 설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컬러풀의 아이게임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10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제품의 기본적인 부스트 클럭은 1815로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고요. 버튼 하나로 1845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8레이어로 구성되고 탄탄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제품이고요. 쿨러는 90mm 펜 2개, 가운데는 80mm 펜 하나로 3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315mm에 두께는 53mm입니다. 뭐 요즘 나오는 제품은 다 똑같죠. 뭐 DDR 종류는 DDR6, 그리고 메모리의 용량은 8기가.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포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HDMI 하나, 그리고 DP 포트 3개, USB-C 타입으로 1개, 이렇게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 포트는 8 플러스 8핀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RGB가 좀 들어가는 제품들이면은 8 플러스 6보다는 8 플러스 8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사이즈 관련은 여기 부분부터 여기 부분까지 가로 사이즈가 3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이스에 샌드위치 순행을 하실 때는 꼭 이 사이즈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하셔서 315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면 샌드위치 순행을 하실 거라면 총 케이스의 가로 길이에서 대략 6cm 정도로 넉넉하게 빼시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게임 컬러풀 제품이고요. 2080 슈퍼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봤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 바로 보이는 이 가로형 지지대, 컬러풀 제품입니다. 컬러풀 가로형 지지대, 이 제품 총 10분께 증정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이메일 주소 남기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뭐 제가 따로 일정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 물론 얘는 선불이 아닌 착불로 나가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구입 문의라든가 상담 문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www.jogun.com.com 또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서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1대1 상담으로 예상과 용도에 맞게 컴퓨터 구입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군이었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후, 깔끔해. 좋아. 나쁘지 않아.